네, 저는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 앞에 나와 있는데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바로 며칠 남았을까요? 이제 6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선거 분위기가 후끈 달아올라야 할 텐데 아무래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영향도 있고 해서 걱정이 되는데요. 이번 선거 어떤 것들이 바뀌고 또 지금 어떤 것들을 우리가 선거하면서 유의해야 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요. 저 말고도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자세한 설명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 계장님께서 여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제 선거가 두달 남짓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 분위기는 어떤가요? 예, 아직까지 정당에서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위기가 가라앉는 상황이지만은 앞으로 각 정당에서 경선 등을 통해서 후보자를 추천하게 되면 분위기가 무르익어갈 것이라고 봅니다. 네, 빨리 좀 무르익을 수 예. 있기를 바라는데, 사실 무엇보다 이 선거권을 가진 유권자들은 이번 선거에서 어떤 것들이 변화되는지가 아마 좀 제일 궁금할 거예요. 예, 이번 주요 개정 사항을 보면 18세 유권자 연령 하향 조정과 그리고 정당의 득표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준연동 비례제가 실시될 것입니다. 네,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 선거에서 선거 연령 하향이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학생분들이 좀 혼란을 겪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서 자세한 설명도 부탁드릴게요. 2002년 4월 16일 이전에 태어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투표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제주도 현재 고3 대상으로 1,700여 명의 학생이 투표 참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처음 시행되다 보니까 교내에서 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교육청과 그리고 각 학교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선거법 강의를 하고 그리고 또 동영상물을 제작해서 각 영상을 방영할 예정입니다. 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직 분위기가 아직은 덜 달아올랐는데 좀 그런 분위기를 잡기 위해서 유권자들의 관심을 또 끌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이벤트나 행사가 준비된 것이 있을까요? 예, 도내 주요 축제인 벚꽃 축제와 그리고 유채꽃 잔치를 통해서 우리 도민과 관광객들을 위한 투표 참여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영상물을 제작해서 방송 매체를 통한 홍보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 정말 수고 많으신데 앞으로 좀더 힘내시기를 아, 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많은 분들 공정한 선거를 위해 힘쓰고 계신데요. 그런데 사실 이 선거철에 무엇보다 중요한 게 온라인상에서, 사이버상에서 얼마나 그런 공정한 선거를 위한 분위기가 마련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할 텐데요. 이런 것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지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예.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에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사이버 전담 팀장을 맡고 있는 강명생이라고 합니다. 네, 그 사이버 전담팀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되나요? 최근 유튜브나 그리고 트위터에 보면 온라인상으로 활발한 정치적 표현이 또 이루어지고 있고 반면 또 선거 운동도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보면 허위사실이나 비방, 흑색선전, 그리고 불법 선거 여론조사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정말 고생하시네요. 이번 선거 좀 원활하게, 그리고 공정하고 깨끗하게, 투표율도 좀 높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도민분들께 하시고 싶은 한마디 있을까요? 네, 일단 제가 사이버 전담을 맡고 있기 때문에요. 네. 사이버상의 이제 클린 선거를 위해서는 저희의 노력에 보태서 도민 여러분들의 참여와 그리고 이런 단속 사항이 발생했을 때 저희한테 연락을 해주시는 투철한 예, 그 정신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투표에 꼭 참여를 하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그한표한 표, 소중한 한 표가 자양분이 될 텐데요. 보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우리 지역에는 어떤 후보들이 있는지, 그리고 각각의 후보들이 어떤 공약을 가지고 있는지 자세히 한번 찾아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조금 더 소중한 한 표, 후회 없이 선택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장인정이었습니다.